애울 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좀 부여되면 오래 가는데 맞아. 어떤 분이 카페에다 그걸 남겨놨더라고요. 메모리 속에 까마귀가 되니까. 강의를 10개씩 듣고 하루에 진짜 선생님 열심히 써 대표 이거 옆에 게 중요한 거야.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교수님들만의 암기법이었거든요. 암기 노하우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림 암기법 책이 나오는데요. 올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림 암기법에 5개 그림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또 추가됐어요? 네, 또 추가됩니다. 그림 카트당 그걸 외줄 주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없는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맞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예, 그래서 내가 추가되는 거 있으면 나도 언니 한번 나도 해야 되나?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인이 이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받는 게 군사기지 및 군사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야생생물 특별구역인데 그걸 갖다 외운다고 막 군문, 생야 이렇게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인간인이 못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헌병들이 딱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신분이 확인되면 문이 열리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이야. 이해가죠? 어떤 분이 카페에다 그걸 남겨놨더라고요. 메모리 속에 까마귀가 들어있다.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지나줄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애울 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좀 부여되면 오래 가는데 군문생야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뭐가 열려요? 문화재보호구역이잖아. 군사기지 막 이러면서 그림들이 또 5개가 추가돼요. 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그림 암기법 내용들만 한번 모아갖고 여러분한테 한번 그 책을 네.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법도 빠질 수 없죠, 암기법. 보통 이렇게 두 문자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두 문자로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되게 많죠. 그러면 두 문자 말고 긴 문자를 따기도 하고 뒷 문자 따 다양하게 따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기도 하고 보통 노래는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건축송이라고 있는데 맞아요, 원래는 건축법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두 군데가 있는데 대수선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이 대상이 건축물이 허가 대상이냐 아니면 신고 대상이냐 이 대상을 나누는 기준 찾을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리를 딱 해서 해드렸거든요. 그것만 알면 딱 돼요. 저 필요할 때 100을 불러줘 네? 언제든지 신고할게 깔끔하다죠. 깔끔하다. 길게 쓰지 않는다. 두 문자지만은 네 글자로 딱딱 해가지고 사자성어인 줄 알아요. 맞아요. 사자성어. 전원보상, 전주일부, 견의후경, 필승해공. 딱 네 글자로. 이게 사자성어 한다고.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진짜 약간 이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맞아요.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죠. 오늘 옷도 깔끔하게 옷 샀어요. 세법은 사실은 그래요. 암기사항이 당신이 많긴 한데 너무 그렇게 외우면 또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도 등장인물을 갑 영감님 갑물주죠. 그러니까 고분 영감님이 이제 취득하는 얘기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갖고 있을 때 다음 나온 얘기 나중에 팔았을 때 얘기 이런 것들 위주로 이게 법령 같은 거를 이제 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설명을 할 때는 저도 사무실 하고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도 많이 얘기를 해줘요. 맞아. 옛날에 옛날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이게 이 얘기다라고 하죠. 가급적이면 쉽게 그다음에 실무에 적용될 수 있게 그리고 실제 있었던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좀 딱딱하지 않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본인이 직접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합격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일 따끈한, 제일 따끈한 수험생 입장으로 한번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아니 이게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게 1차 좀 만만하게 봤어요. 솔직히 그랬구나. 1년 동안 수험생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놀아도 되겠지 하면서 조금 미루다가 6월까지 기본 강의밖에 안 들은 거예요. 네 과목과 그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공담 세력 그때도 계속 했으니까 오실 때마다 교수님이 너 공부 잘하고 있냐고 한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2차를 벼락치 했어요. 선생님 집중 안 해요? 네. 강의를 10개씩 듣고 하루에 진짜 이거 한번 보여줘봐요. 우리는 공부한 거 와 이거 무슨 이렇게 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 요거는 중개사법 그러네 중개 잘했네 인떨려 좋지 인떨려 선생님 열심히 써 이거 옆에 게 중요한 거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합격하는 거야. 정말 버리가 아깝다 이거는.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혼자서 했는데 이번 합격서가 나왔으니까 굳이 이렇게 혼자 정리하지 않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1차 합격했을 때보다는 진짜 사실 3배 더 기뻤어요. 그게 저 진짜 시험 보고 나 솔직히 그날 촬영도 있잖아요. 저희 네. 교수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떨어지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도 따로 찍었는데 실제로 채점하는 것도 찍고 오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링겔 마셨어요. 진짜로? 진짜. 네. 술 먹긴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많이 했네요. 직장인분도 진짜 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보세요.
방송. 그러면 올해 2차 시험 출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까요? 작년에 네. 사실 뭐 문제가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맞아요. 네, 쉽지는 않았는데 뭐 올해도 예년하고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단지 이제 조금의 변수가 있다면 부동산이 아무래도 활기차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응시론은 좀 줄지 않을까. 아무래도 응시론이 많을 때하고 조금 줄 때하고는 난이도에서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쭉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예년 정도 출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특히 공법이 작년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떤 아니요, 생각하십니까? 보통 퐁당퐁당이거든요. 항상 공법 보면 작년이 어려웠다 그럼 올해 쉽고 그리고 또 내년 어렵고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뭐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래도 공법을 쉽게 한다고 해서 뭐 점수가 고득점이 되고 그런 감정은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래대로 꾸준히 하라는 대로 공법이 작년에 좀 쉬워 어려웠으니까 올해 좀 쉽다더라도 다른 과목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또 중개사법이 좀 더 어려울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난이도 조절하겠죠. 등기법이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어렵다래서 내가 등기법 점수가 안 나올까? 지적법하고 세법에서 커버가 돼요. 맞아요. 보통 난이도 얘기를 보통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하고 뭐 난이도 일단 하세요. 제발 좀. 무슨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올해 2차만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1차 민법이나 개론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2차 과목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법이 개정되는 게 있으면 그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작년 책 가지고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분 많이 계신데 맞아요. 일단 그거를 다 찾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많은 수고를 하지 마시고 개정된 걸로 보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교재를 합격서라도 한 거 구입하시는 게 맞고 또 하나는 과목별로 있잖아요. 개정된 게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돼요. 나는 그 개정 법률 챙기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특히 그렇죠. 올해 세법이 개정된 게 많잖아요. 올해 시험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개정된 것만 정리를 별도로 해놓는 것도 꼭 2차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2차 과목 지금부터 저희랑 함께 한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2차 과목 화이팅! 합격하세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